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시대, 이것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능력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자되며 강건하게 되고 세문한테 풍성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삶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을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설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임에서 그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할 때 그날 하루에 3천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성령의 기록은 남자 20세 이상의 어른들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날 남자만 3천 명이니까 만약 여자와 다른 모든 가족을 합한다면 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결과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날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2장 40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는 이 문제만의 세상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만 해도 자기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3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는 신이다 한 JMS 정명석을 비롯해서 신천지 이만희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케냐에는 기쁜 소식 국제교회라는 데 이단을 따라가서 110명이나 죽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마태복음 14장 14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첫째 기근, 지진,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각종 재난이 우리에게 끝이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이 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수단 내 분쟁이 계속 일어나서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는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튀르기에 또 시리아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하나둘씩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난 때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2장 10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소수의 택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말세에는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으신 다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하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승천하시기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조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의자 요한의 슬레는 그가 성공의 목사였지만은 미국에 건너가서 선교사를 했다 실패하고 3년 만에 돌아와서 절망에 쳤을 때 그가 배에서 만난 성령파 모라비안 교도들이 생각났습니다. 풍랑에 있는데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풍랑이 있는데도 찬양을 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날 올드스게이트에 있는 모라비안 성령파 교인들, 요즘 말하면 순복음 교인들이 모인 데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밤 8시 45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불이 임했습니다. 그날 그는 그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전에 그가 목사였고 선교사였지만 그는 주님에 대해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가 그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8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감당하여서 죄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교단으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고백하기를 그날 이후로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늘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설레고 주님을 예리를 하는 것이 너무나 설레고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설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은혜 받을 때 그 기쁨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2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두가 꿈꾸고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장래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가 바뀌어서 미래지향적이고 꿈꾸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로 말이 바뀌어서 긍정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죽겠다는 말을 내던져 버리고 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그런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바뀌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가장 잘 양육하는 것은 자녀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일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이 환상은 비전, 이상을 본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거룩한 비전을 갖고 꿈꾸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홋카이도에 가면 홋카이도 농가대학이 있는데 이 홋카이도 대학에 와서 9개월 동안 저들에게 가르쳤던 윌리엄 스미스 클락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매사추세츠 농과대학의 학장으로 있다가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한 다음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홋카이도 농과대학에 가서 9개월 동안 학장을 하셨습니다. 9개월 동안 일본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이분이 그들에게 전한 소년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청년들이여, 꿈과 전을 가져라. 그 고백한 그 말이 일본을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니토베 이나조라고 하는 일본 5천 엔짜리에 들어간 얼굴에 들어간 그 경제학자도 바로 이 학교 이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미야베 킨코라고 하는 홋카대학 교수, 아리시마 다키오 소설가, 야마모토 다다사부로 위대한 사업가, 오츠 와타리 교육자, 그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 기독교 지도자, 미우라 아야코 소설가, 이 모든 분들이 이 바로 이분 밑에서 영향을 받아갖고 예수 믿고
일본의 지도자가 된 분들입니다. 일본의 역사를 바꾸는 분들이 바로 이 9개월 동안 이 클라크 박사가 지도한 이 농가대학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소년이여 청년들이여 꿈을 가지라, 그 말이 일본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꿈을 가지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는 그 순간 위대한 역사가 내 마음부터 시작되고 나의 꿈꾼 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미래를 우리에게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큰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주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게 맡기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까지는 내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내가 목숨 바쳐 나의 꿈과 비전을 이뤄나간다고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했습니다. 늙은이는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늙은이가 되어서도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지들이 다 나이가 들어서 꿈을 꾸고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노아가, 아브라함이, 모세가, 갈렙이 논에 들어서 꿈을 꾸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김현숙 교수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인생은 80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85세 헤브론 산지의 정복에 걸어간 꿈을 꾸었던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 많아서 이제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꿈꾸는데 무슨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꿈을 가지면 꿈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올해 104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 꿈이 있다 그래서 무슨 꿈이십니까? 하니까 내가 올해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산 시스템이 나이를 두 자밖에 못 읽습니다. 그래서 101세부터는 1세로 나옵니다. 한번 제주도 가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1세로 나와가고 티켓이 안 나오더래요. 사수 없이 전산을 99세로 고쳐갖고 비행기표를 사갖고 제주도를 다녀오신 다음, 아, 그럼 6세가 되면 나한테 취학 통지서가 날라오겠구나. 거룩한 꿈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사가 돼도 꿈을 꾸면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이 여러분이 꿈꾼 그 미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꿈을 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꿈이란 삶에 대한 목표입니다. 목표 없이 사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꿈과 목표를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본에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져갖고 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방장에 행하게 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꿀 때 우리가 우리를 얽어매거는 모든 잘못된 관습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에서 벗어나게 되고 술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게임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꿀 때 꿈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을 꿀 때 희망이 있고 꿈을 꿀 때 내 삶의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꿈을 꿀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꿈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꿈 있는 곳에 섬김이 있고 꿈 있는 곳에 나눔이 있고 꿈 있는 곳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꿈을 꾸는 이 성령 역사를 주님이 남종과 여종에게 구분 없이 다 부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말까지 또 개화기에도 남자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좀 안타깝게도 성경 기록된 모든 숫자는 남자 20세 이상의 사람들의 숫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를 먹고 5천 명이 먹고 열두가 바구니 남았을 때 그 5천 명도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헤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는 숫자 속에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성령이 임하면 내가 남종과 여종 구분없이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중국의 목회자의 절반이 여자입니다. 지하교회 목회자 70%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종들이 일어나서 성령 받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지금 7천만에서 한 1억 2천만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꿈과 희망을 갖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거룩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이지선 교수가 이화대학교 교수로 채용됐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분을 소개한 적이 있지만은 지사나 사랑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인데 2000년도 23살 대학교 졸업한 때 공부 마치고 오빠가 운전하는 차로 몰고 나오는데 만취한 사람이 와서 차를 들이받아서 7중 중도사고로 차가 불에 휩싸여서 전신 55%가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속기부까지 몸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화상을 입고 자기가 처음 정신차려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모습이 아닙니다.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자기 모습이 다 타서 사라져버렸고 흉측한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보면서 난 끝났다. 내 꽃다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다 끝나버리면 좋을 것을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조차도 자기의 그 모습 보고 너무 끔찍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울 것이고 너를 병들고 약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중환자실에 40일 넘게 누워있으면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전신 마취하고 피부 이식술을 40번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영조 목사님의 동생 하스테반 집사님이 지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나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했습니다. 난 더 이상 음주운전자의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나는 그 사고를 떠나겠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로서 사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사고를 만났지만 이제 사고랑 헤어졌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을 마친 다음 꿈을 가지고 그는 미국에 건너가서 11년 반 만에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상담학으로 콜롬비아 명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받은 다음 UCLA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하고 2017년부터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근무하다가 2023년 3월 그가 대학을 졸업한 지 23년 만에 23살 때 사고 났을까 올해 23년에 이 23살에 사고 났던 그 본인이 23년 만에 자기가 졸업한 대학의 교수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지성 교수가 23이라는 숫자를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23년에 사고가 나서 23년 만에 교수가 됐는데 자기 모교의 교수가 됐고 23년 3월 달에 임명을 받았으니까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난 영원히 23살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고를 만났다. 사과 부딪혀 만났지만 툭툭 털고 헤어져 그 다음에 시간을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절대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기나긴 면접 채용 과정을 지나며 다리도 억세지 못하고 목소리도 작은 자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다. 23세 사고를 만나고 떠나게 된 이화여자 대학교에 23년 만에 교수로 돌아왔다. 모교에서 가르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걸어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과거, 상처의 과거, 여러분을 실패했던 과거로부터 오늘 완전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더니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의 과거, 상처의 과거, 절망의 과거를 이제는 다 내던져 버리고 거룩한 꿈을 꾸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